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에서 자영업 하신 분들이 한 달에 얼마 지출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적고 있어요. 요거는 뭐 평균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에서 나와서 하는 거니까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재 베트남에서도 뭐 여기 자영업 하신 분들 정말 힘듭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일단은 배달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요. 보편적으로 여기 상가 월세는 3,500불로 일단 잡을게요. 3,500불이라고 그러면은 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. 그다음에 주로 이제 장사하신 분들이 그 같은 건물에서 거주도 하시지만은 뭐 대체적으로는 아파트를 다 임대를 하고 계셔요. 그래서 아파트 임대료 뭐 이것도 뭐 작은 거 큰 거 그리고 오래된 거 새로운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평균적으로 한 700불 정도 잡을게요. 보통 방 두 개짜리 거실과 방 두 개 이렇게 딸려져 있는 아파트 월세입니다. 애들 학비가 들어가야 되겠죠. 그 학비는 저를 예를 들어서 저희 애들은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요. 이렇게 규모가 좀 작지만은 조금 좀 괜찮은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별빛 국제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영어 수업으로 해주는 국제학교예요. 여기가 한 달에 700불이에요. 좀 올랐더라고요. 또 학비 내라고 하는 통지서도 왔는데 일단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. 가족 생활비 뭐 가족 식사라고 해야 되겠죠. 집에서 먹는 식사 집에서 점심 아침 안 먹고 점심과 저녁을 계속 해 먹어요. 보통 뭐 큰 마트라든가 백화점 아니면 시장에 가서 이렇게 먹을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해 먹는데 하루에 20만 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,000원 정도 돼요. 근데 이 금액도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. 직원 인건비 지금 저희가 쓰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쓰고 있어요. 지금 몇 명 쓰냐면은 주방에 현재 5명 이렇게 쓰고 있고요. 홀에 2명 쓰고 있고 신규 채용자는 저희가 초봉을 600만 동을 주고 있어요. 4,200만 동 하면은 원화로 따져서 여기 한 210만 원 정도 배달은 해요. 저희가 다행히 배달 위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수입이 굉장히 작은 편이죠.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. 그만큼 그래도 그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다행이고 또 이제 문을 아예 닫아버리신 분한테는 굉장히 지금은 뭐 아주 크게 힘든 시기죠. 뭐 달리 말 표현을 못 하겠어요. 어떤 말을 해야지 좋을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기세 가게 맨 위층이 저희가 거주하는 층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지출비용이 작은 편인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에 포함되신 분들은 지금 뭐 솔직히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진짜 마음이 찢어지죠. 일반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신 분들 방 두 개짜리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뭐 에어컨을 거실에 낮에 하나 켜고 잠잘 때 방마다 켜고 잔다 그러면은 그리고 가전제품 쓰고 한 300만 동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게 기준이니까 이게 상가 기준이다 보니까 1,000만 동을 잡을게요.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최대한 줄여서 적은 거고요. 또 계속 줄여서 생활을 해야 돼요. 물세는 한 200만 동 정도 잡을게요. 나는 200만 동이라고 하면은 한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. 자,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세금은 뺐어요. 가게들마다 세금이 나가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세금 빼고
뭐 교통비는 주로 이제 여기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지금은 뭐 택시도 이용하고 있지만은 일단 요것도 뺐어요. 비자 비용도 지금 현재 뺐고 뭐 개인이 들어가는 보험 비용 이런 것도 빼고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지금 비용만 잡다 보니까 30만원 집원 인건비 210만원 전기세 50만원 월세 10만원 이러니까 다 더해보니까 4,200 합계가 824만 5천원이네요. 야, 이 금액이 한 달에 나가는 기본적인 꼭 줘야 하는 지출 비용입니다. 이 금액은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의 기준이다 보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지만 더 적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극소수인 것 같고 굉장히 적은 분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많아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. 그처럼 상가 주인들이 조금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뭐 어디 상가 주인은 뭐 한 달 월세를 50% 깎아주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3개월씩 내는 분들 중에는 한 달치를 면제해주고 두 달치만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10% 20% 깎아준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이 상가를 임대를 해서 쓰신 분들한테는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. 직원 인건비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남아 있을 사람 남아 있고 그러는 건데 뭐 어차피 문을 닫건 문을 열건 문을 닫으면은 이제 무급 휴가로 들어가는 건데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문을 닫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직원들이 안 와요. 안 오고 또 그냥 뭐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오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열어도 직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유도리 있게 유급 휴가로 짧은 기간이 짧다 그러면 유급 휴가로 가는 게 좋고 그러면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급 휴가로 가면서 이제 보조금으로 얼마씩 주면은 그나마 같이 있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이게 이해는 갈 수 있는 부분이죠. 뭐 한국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죠. 뭐 어디 가나 지금은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제가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.